안녕하세요. 세프투스 코리아 정철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ISO 선반 인서트 코드, 즉 형번에 대해서 쉽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유밥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아니지. 한 몇 달 전부터 아마 광고를 한 것 같아요. 몇 달 전부터 그 인서트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모르는 걸 좀 배워보고 싶고, 그래서 어렵겠습니까? 아니, 쉽죠. 저는 쉬운 사람입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드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자, 어렵지 않게 그냥 지나가시는 분 그냥 데려다가 할 정도로 쉬운 분이셨습니다. 우리 그 세코 툴스 정철인 매니저님을 모시고 인서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해서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인서트라고 하면, 인서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아무래도 그 정철인 매니저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화면 가져온 거 한번 띄워볼까요? 네, 그렇게 그럴게요. 그러면 자, 어디 보시게요. 자, 지금 몇 번 막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직은 초보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 이거 방송 주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방송 주소요? 네. 방송 주소는 저거 지금 바로 들어가는 링크. 링크가 잠시만요. 네. 여기 놔두고 여기까지만 좀.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를 내가 네. 저가 좀 몇 사람한테 좀 보내보려고. 제가 여기다가. 제가 그거를 우리 톡방에다 올려놔야겠다. 자, 올렸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여기서. 사람한테 잠깐 보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네.
간략하게 소개하셔야 돼요. 아, 네네네. 막 한 시간, 두 시간씩 자기소개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다 알아요. 이게 딱 봤을 때, 네. 제 자랑 딱 늘어놓고 있고, 회사 자랑하고 제품 자랑하고 있으면, 아, 이거 장사꾼이구나. 그러면 안,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저도 짧게 해야 되는 거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대 그, 영업사원이거나 아니면 이게 장사꾼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나 저기 지난번에 고장 같아요. 물건을 싸게 주세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박철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유리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식사 막 하고 막 그러느라고 죄송스럽게도 좀 시간을 근데 네. 딱 맞춘 것 같아요. 7시. 그렇죠. 거의 딱 맞춰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정철인 매니저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을. 이거는 잠깐만. 여기다 빼놓고. 여기서 나가고. 이걸로 가야겠다. 전체 화면으로 한번 켜볼게요. 전체 화면. 이게 전체 화면이야, 지금. 이게 나가고 있는 거. 이게 전체 화면이에요. 뭐, 일단 이걸로 하죠, 뭐. 네. 저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철인입니다. 저는 그, 세코툴스 코리아, 세코툴스 한국법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랑 제품 마케팅이랑 같이 하고 있고, 그전에는 그 스페셜 공구를 설계했어요. 스페셜 뭐 밀링 커터, 뭐 터닝홀더 이런 것들이랑 했고, 뭐 프로덕트 매니저도 좀 했었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 교육을 또 같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 네. 온라인 교육을 담당을 하고 계신다고요? 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공구업체잖아요. 네, 네. 공구업체인데 온라인 교육할 게 뭐가 있어요? 그 공구를 이제 예를 들어서 공구 가공을 하려면은 뭐 좋은 제품을 사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뭐 가성비가 좋은 공구를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공구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공할 때 발생하는 좀 어떤 종류의 문제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원인은 뭐고 그 해결책은 어떤 것들인지를 그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또 가공 경험이 있으신데, 여기다가 가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혹시 시행착오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시행착오가 이걸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것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노하우가 안 잡혀있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네. 교육 대상을 누구로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준비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공구업계나 가공업계에 처음 입사하신 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어느 정도 가공해보신 분들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전문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단계별로 좀 다 잡혀 있습니다. 공구업계? 네네. 가공이랑 공구업계랑. 왜냐면은 공구에서, 공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가공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면 그 교육을 우리 정매니저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교육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세코툴스 본사의 패트릭 드보스라고 그 전 세계의 세코 이제 전문가들을 교육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전 세계에서 공구 교육에서 1인자거든요. 그분 교육자료 이제 한글로 이제 조금 완전히 한글화한 자료를 또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네. 저 같은 사람도 만약에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 검색에서 세코툴스 온라인 교육 해보시면 온라인 교육 사이트로 들어가거든요. 아니면은 세코툴스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고 있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무료로 하는 교육도 있고 유료로 하는 교육도 같이 있어가지고, 뭐 그거는 교육 수준이나 아니면은 거기다 또 맛보기 강의도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셨죠? 이게 저는 그냥 대충 아 그냥 영업사원 아닙니다 라고 하시길래 대충 보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교육을 뭔가를 하는 뭐가 있었나 봐요. 아, 그럼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이제 뭐 제 소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네. 그
처음에 제가 사장님 됐을 때 네. 세코투스라는 브랜드를 못 들어오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오면서 회사 소개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도 조금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 이거 회사 광고한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나중에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날 때 나중에 다시 해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상관없어요. 일단은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일단은 통상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그 수평선으로 놓고 보면 일반인에 속하거든요. 네네. 일반인이 생각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공구업체 그러면 네. 일단은 좀 고가의 업체는 샌드빅 그 다음에 뭐 대구텍 한국야금 뭐 코로이 뭐 교세라 뭐 미쓰비시 뭐 이런 업체들 그 다음에 이름을 몰라서 그런 못하지만 대만 업체들 우리가 뭐 알리나 알리바바를 통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공구들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업체들. 근데 솔직히 저는 세코툴스를 처음 들어봐요. 네, 저랑 사장님이랑 뵙기 전까지 모르셨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간략하게 진짜 세코툴스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세코툴스는 잠깐만요. 이것도 화면을 짧게. 가져온 것 중에서 아주 짧은 걸로만 해보겠습니다. 아이쿠, 어디 갔어. 세코툴스는 네, 스웨덴에 있는 공구회사고요.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촉경 공구를 개발한 회사거든요. 세 번째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촉경 공구를 개발한 회사는 비디아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카볼로이라고 지금은 세코에 인수된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코가 개발했고 네 번째가 샌드빅 크로만트입니다. 오호. 네. 그래서 그 세코툴스는 샌드빅 그룹의 일원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샌드빅 공구라고 말하는 거는 샌드빅 그룹 안에 있는 샌드빅 크로만트라는 공구 업체인 거고 세코툴스 같은 경우는 이 샌드빅 그룹 안에 있는 그러니까는 이제 형제나 자매 관계 같은 거죠. 이제 샌드빅 코로만트랑 그런 업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밀링 터닝 이런 종합 툴링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게 너무 회사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회사에서는 회사 얘기 많이 해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근데 좀 저도 좀 여기 왔을 때 이거 장사꾼인데 이렇게 보면 좀 저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켜놓고 봐야겠다. 차라리 나중에 이걸 없애버리더라도. 네네. 글씨가 잘라서 보일까요, 저거?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네네.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편집할 때는 저렇게 돌아가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코툴스는 샌드빅 그룹의 일원이다. 네네. 그러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프라멧 발터모 이거 뭐야 이게? 샌드빅 코로만트. 네. 여기도 인서트를 만드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세코도 인서트 만들고 샌드빅 코로만트도 발터도 프라멧도 전부 다 만들고 있죠. 아 근데 똑같은 계열 그룹에서 네네. 그룹 계열에서 네네. 두 군데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군데. 이렇게. 네 군데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도 그 산하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이 전부 다 기업 집단이에요. 아 이게 네네 각각의 회사들이 다 기업 집단이에요. 복잡해. 중요한 거는 네네. 자 네네. 그래서 이게 계속해 주세요. 도대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뭐 취급하는 제품은 인서트부터 트로더까지 전부. 다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주력으로 이제 한국에서 세코 제품이 많이 나가는 것들은 이제 하이엔드 제품들 중에서 특히나 나사 세코 하면 특히 나사 유명하고 서스용 제품 유명하고 또 밀링 같은 경우에 또 고성능인데 조금 더 좀 시장 점유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죠. 그럼 이제 오늘 질문하신 분들이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선반뿐만 아니라 밀링 뭐 MCT 네네. 계열 그다음에 드릴 일반 드릴 네네.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혹시 질문하셔도 다 이렇게 답변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부분은 해드릴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은 또 저희 회사 안에 전문가들이 또 되게 많기 때문에 가공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 급하면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오늘 와,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들어오실지 모르겠다. 일단 어디 보자. 네, 뭐 이 방송에서 어쨌거나 꼭 세코 제품 얘기 아니더라도 가공에 대한 일반적인 보편적이고 다양한 이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온 거라서 네, 여기서는 세코 제품 얘기보다는 공통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가시죠. 오, 자 우리 박철원님 퇴근길에 벌써 시작하는 줄 알고 놀랐습니다. 아니야, 7시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7시부터 하는데 예, 아량하십니다. 삐리님 아량하십니다. 최진원님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지금 쭉 들어오셨네요. 네, 땅터님 질문 있어요. RPM이 상대적으로 적은 큰 인치수 기계일수록 조도를 내려면 코너알이 큰 게 좋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우경필님 안녕하십니까? 땅터님은 질문을 주시면서 세코는 나사다! 세코는 나사죠? 라고 답을 하셨는데, 네. 세코 나사가 다 알아주나요, 그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 봐야죠. 근데 일단은 세코 하면 나사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제가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 그러면, 저기, 우리, 땅터님 질문이 질문이 있어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RPM이 상대적으로 큰 인치수일 기계, 상대적으로 큰 인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보는 거는 8인치, 네네. 6인치, 8인치를 흔하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좀 크다 그러면 한 15인치 정도 되는 거. 네네. 이제 그 다음에 뭐 좀 크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작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좀 범용으로 좀 사용할 만한 사용한다는 기계가 10인치, 12인치. 네. 12인치도 크다고 봐야겠네요. 네. 10인치, 8인치인데 땅터님 질문은 지금 RPM 상대적으로 적은 큰 인치수.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기계 같은 경우에도 8인치는 약 한 4,500 회전 정도 되는데 12인치 같은 경우에는 한 2,800 회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가운데로 갈수록 이제 그 클수록 속도가 느려져요. 느려요. 네. 네. 그러면 저도라는 게 네. 이게 속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좀 빨리 밀어야 되는데 그 기계 인치에 따른 회전 속도를 커버할 수 있는 인서트 정도도 있나요? 잠깐만요. 좀 다시 좀 정리를 조금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고속 회전은 네네. 인서트에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네네. 어떤 인서트를 쓰든지 네. 제종에만 맞는 인서트를 쓰면 회전수로 해서 조도를 커버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큰 인치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를 마음대로 못 주다 보니까 조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회전수를 마음대로 못 준다는 건 결국은 절삭 속도에 제한이 걸린다는 건데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절삭 속도 VC값으로 계산을 VC값으로 절삭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계산해보면 절삭 속도가 낮은 절삭 속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적은 절삭 속도나 아니면 적은 절삭 속도로 인한 이제 진동이나 충격에 좀 강한 인서트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일단 질문하신 내용, 지금 땅터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코너알이 조도를 내려면 코너알이 큰 게 더 좋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성이 동일하면 코너알이 크면 클수록 일단 가공에 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조도가 이론적으로 더 좋은 게 맞아요. 아, 코너알이 클수록? 네. 아, 땅터님 15인치네 15인치. 인치, 그 장비의 인치랑은 대박 내 맘을 딸 알아줬다. 네.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장비 인치수랑 상관이 없이 이송이 시간당 움직이는 이송이 동일하면 코너알이 크면 클수록 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가 지금 조금 어쩔 수 없네요. 일단은 말로만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네네. 그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조도는 우리가 피드를 움직인다는 거는 나사입니다. 선반은 나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피치 1.5다 그러면 피드를 1.5로 가듯이 피치가 0.1, 0.2 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나사산이
크고 작고의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04R로 하는 것보다 08R로 가는 게 조도 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자, 쉽게 말하면, 자, 요게 있고, 자, 이 큰 거, 이게 있고, 요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0.1로 진행하는 거하고, 얘가 0.1로 진행하는 거하고, 얘들이 가면서 발생되는 이 나사산의 거리, 얘가 더 낮다는 거죠. 똑같은. 그렇죠. 높이가 낮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도면에서는 큰 코너 R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판 같은 걸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판? 굳이 그것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너무 얘기도 많이 들어간 건데. 아니야, 그림판은 아니야. 해볼까요? 어떻게 그림판이 가능해요, 지금? 그림판으로 그리시죠. 그냥 그려버리면 되니까, 뭐, 여기서. 아, 네. 어떻게 그림판이 있나? 윈도우에는 그림판이 다 있죠. 요걸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 네. 잠깐, 그러면. 네. 자. 잠깐, 기다려봐, 지금. 네, 네. 아, 원래 이거는 계획이 없던 거야! 이게 계획이 없는 건데. 아니, 뭐, 일단 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자, 일단 볼게요, 한번 네, 그러면. 네. 네. 응? 자, 볼게요. 한번 그려봐,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제주도 좋네. 그림판이라 좀 삐뚤빼뚤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CAD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캐드 하면 좋긴 좋죠. 근데 일단은 그림판이 빠르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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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잘 보이시죠? 이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긴 인서트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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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아. 한 번 이속마다 가는 거리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그래 맞아 요 코너알로 가 동일 이송으로 갔을 때의 높이가 자 이게 0.4R이에요 지금 네 04R 네 04R로 간 거야 큰 R로 그려보는 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큰 R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최종적으로 높이가 요게 이제 표면 조도의 높이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이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게 됐을 경우에 코너알이 크면 크수록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표면 조도가 더 좋은데 근데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은 코너알이 크면 클수록 이쪽으로 바닥에 받는 부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가공의 문제가 그러니까 진동 가능성이 떨림. 예. 떨림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떨림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코너알이 큰 게 조도는 훨씬 더 좋은 게 맞고. 그래서 네네. 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단톡방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인터넷 SNS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가공을 하는데 떨림이 심하대요. 그럼 떨림이 심하면 어떻게 교체합니까? 라고 질문이 올라오면 코너알 작은 거를 써. 뭐 04R도 있고 02R도 있고 뭐 그렇게 한대. 그 다음에 그것도 뜬다 그러면 이걸 다이아몬드로 갈아서 쓰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해봤거든. 네. 근데 실제로 떨림이 덜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급하게 뭔가를 처리해야 될 때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기에는 이만한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02R이 나옵니까? 02R이 있는 종류가 있고 없는 종류가 있죠. 아무래도 그 02R이 나오는 종류의 인서트들은 아무래도 초정상용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죠. 왜냐면 근데 황상용 제종 황상용 칩브레이커에 02R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초정상용 제종 초정상용 칩브레이커 형상에 02R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브레이크가 맞나요? 브레이커가 맞나요? 브레이크를 해주는 거니까 브레이커입니다. 칩 브레이커. 그럼 네거티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거티브는 인서트의 측면 여유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인서트 측면을 보시면은 기역자로 그냥 90도로 돼 있는 자, 그거는 저희가 자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현미경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그 이야기는 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좀 한번 또 볼까요? 윈터펠님? 윈터펠님 맞죠? 윈터폴님? 윈터폴? 윈터콜? 폴? 폴? 네. 윈터폴님? 코노알이 크면 집처리는 안 좋긴 해요. 야야님, 뿌잉뿌잉. 이재인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시는 현재 여기는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치우박입니다. 지금, 세코툴스 정철인 매니저님과 함께 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관련된 질문들, 그냥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이니까, 일단 아무 질문이나 다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이제, 윈터폴님, 자동 선반은 그 전에 윈터폴님 와이퍼 브레이커. 와이퍼 브레이커는 뭐예요? 와이퍼 인서트가 따로 있어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볼까요? 아, 그래요? 네, 그림판으로 또 다시.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하자. 오늘 재밌는 거 많이 하네요. 자, 그림이 다 보이실 겁니다. 일반 선반 인서트를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마름모로 들어다가다가 끝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끝에 둥그렇게 알 처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알이 나 있는데 와이퍼 인서트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요게 인서트가 이렇게 바닥면이 나 있는 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림 잘못 그리신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네. 바닥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동그란 알인 거예요? 인서트가? 요렇게 돼 있어요. 에? 그래서 이런 인서트들은 이송을 아까 얘네랑 같이 이제 계속 이송을 하다 보면은 요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그렇게 되면은 가공 면조도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거 홈바이트 아니에요? 홈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생겼죠. 네. 네네. 아니 홈이나 이거나 다를 게 뭐야? 얘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CNMG 형상 이런 거에서 네. 끄트머리가 R이 아니라 약간 이제 직각이랑 비스무리한 형상으로 돼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요렇게 돼 있는데 그 CNMG 호환, DNMG 호환 이런 인서트 중에서 와이퍼 칩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인서트들이 있거든요. 아~ 이거 오늘 완전 대박인데? 저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가공할 때 이제 면조도 더 일반적으로 완전히 좋은 면조도가 필요하다라거나 그런 경우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 와이퍼 인서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와이퍼 인서트는 이론적으로 이송이 동일하면은 면조도가 두 배로 좋고 근데 이송을 두 배로 주면 면조도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송을 더 많이 주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송을 더 많이 주는 용도로 와이퍼 인서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면조도를 두 배로 좋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와이퍼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와이퍼에 특히나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네. 와이퍼의 함정은 아까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끝에가 약간 직각에 가깝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DNMG 인서트나 VNMG 인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선을 타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테이퍼를. 아. 근데 와이퍼 형상은 그걸 타고 들어가면은 거꾸로 면조도가 완전히 다 버려버려요. 오케이. 이해됐어. 와이퍼는 직각 형상을 가공할 때는 면조도를 두 배로 좋게 하거나 이송을 두 배로 좋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꺾어진 형상이라는 곡선 탄다 이러면 완전 X다.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코에서도 그거 나오죠? 다 있죠. 네. 다 있죠. 자, 그 다음에, 땅터님이 또 보면 아까 얘기하셨던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제 보충되는 말씀을 좀 해주신 거고 이게 바이트 장착은 지금 강 조장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이 와이퍼 인서트의 바이트 장착은 일반 인서트랑 같습니다. 호환이 돼요. 그냥
똑같은 형상인데 똑같은 외경 외곽 형상인데 코너만 다른 거기 때문에 일반 인서트 잘 홀더에다 바꿔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와이퍼 부분의 대표적인 예로는 밀링 인서트에 특히 그게 많거든요. 아. 그 직각 밀링 인서트 뭐 XMX, APKT 이런 거 보면은 바닥에 닿는 인서트가 이제 측면을 가공하는 부분이 있고 바닥을 가공하는 부분인데 바닥을 가공하는 부분은 평평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와이퍼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공할 때 면조도를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우경필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네. 저거 그럼 홈이랑 차이가 박기영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음 우경필님 질문 주신 것 중에 혹시 외경나사 팁 중에 4피치 쓸만한 거 있나요? 재질은 SCM4이겁니다. 근데 이건 카탈로그로 보고 설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4피치 뭐야. 아, 그 정도로. 제가 이 카탈로그는 아니잖아요. 제가 인간 카탈로그는 아니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사기성이 보이잖아. 카탈로그 봐야 된다면 어떡해. 근데 이거는 제가 네. 답을 한번 줘보면. 4피치. 나사팁 중에 4피치. 제품 구색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4피치 같으면 이거는 어떤 걸 써도 떨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제가 이번에 4.5피치를 한번 하는데 네네. 떨림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제가 G92를 주로 쓰거든요. 나사 코드를 G92를 쓰는데 이번에 이제 76을 썼어요. 근데 이제 76이 간단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92보다는 좀 더 뭐랄까 난이도가 있어요. 76이. 그래서 저 같은 76으로 했는데 92하고 76의 차이는 이제 부하율을 부하를 얼마나 줄이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92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형을 한꺼번에 쭉 절삭을 하면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76은 아시겠지만, 한쪽부터 차근차근 이제 절삭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4피치에 쓸만한 거 있나, 이게? 일단 카탈로그라도 있으면 한번 네. 볼 수 있을까요? 카탈로그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 사다리꼴이래요. 사다리꼴 프로파일 사다리꼴. 그러면 사다리꼴 프로파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나 왜냐면 사다리꼴 나서 종류가 또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킹패씨 저기 사다리꼴이 뭐가 또 필요하다는데 내용이? 정보가? 어떤 프로파일인지 구체적으로 알면은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터님 코너알이 적을수록 RARZ? RARZ 표면 겹칠기? 오케이. 근데 어느 정도 보니까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모르는 게 모르는 분들이 아닌 거야 이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한테 이게 질문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건 모르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뭐가 있냐면 오늘 이게 우리 매니저님 모시고 이게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싶으신 거야. 확신을 가지고 싶으신 거야. 근데 오늘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확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실은 다 아시겠지만, 리허설을 한번 했어요. 리허설을 하면서, 인서트를 제가 세 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마침 이제 그거를 테스트 해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해봤어요.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조건이 0.3만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꾸 소리가 나는 거야. 전에는 대구 때 걸로 0.3을 가면 잘 깎였어. 그냥 스무스하게. 근데 어저께 이제 받은 인서트로 0.3을 가니까 자꾸 끽끽거리고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는 이거 내가 당한 건가? 뭐지 이거? 이게 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지? 소리가 왜 이렇게 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뭔가 내가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오늘 방송 하려고 오신 거야.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건을 더 빨리 해야 된대. 조건을 더 빨리 해야 된대. 그래서 0.4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확 줄면서 더 스무스하게 잘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알아야 돈도 번다니까. 알아야.
아, 이게 자꾸 이게 요 것들 때문에. 잠시만. 이거는 이 정도로만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자, 근데 이게 댓글이. 네. 댓글창을 내다놓고 보세요. 아, 네. 그게 낫겠죠. 네. 지금 막 뭐라고 이야기를 올리는데 우리가 지금 못 알아먹고 있는 것 같아. 다들. 지금 와이퍼 CNMG는 어떤 걸 주문해야 되죠? 라고 지금 질문을 땅터님이 올려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와이퍼 인서트 같은 경우는 이름에 공통적으로 W가 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분말 어디 있어? 만들어내지 말고. 야, 지금 있어요? 여기 어디 가서 요거 CNMG는 어떤 거 주문해야 되죠? 그 와이퍼 CNMG는 어떤 거 주문해야 돼? 우린 이거 보면 안 돼. 우린 이거 보고 가야 돼. 아, 그래요? 이거는 한참 늦게 올라오는 거라는 거야. 방송 쪽에서는 제가 그래도 짬다. 짬다. 자, 자. 이걸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해줘야 나중에 저쪽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봐봐, 네. 봐봐, 이제 지금 나오잖아. 그렇네요. 네. 아까 한 게. 와, 에쿠스마스터님. 일단은 에쿠스마스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스터님의 시간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이런 좋은 내용만 방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길가다 주워왔습니다. 저 표현이 그런가요? 아,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 뭐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보셨죠? 사람이 이렇게 순해요. 이렇게 순해요. 자, 간략하게 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세코 툴스의, 매니저님으로 계시는 정철인 매니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서트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자세하게 정말 한번 끌텅 한번 파보려고, 우리 속된 말로 끌텅 한번 파보려고 좀 이렇게 쉽게 왔다 그러는데 저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게 부탁해서 지금 모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인서트 관련해서 꼭 선반 인서트뿐만 아니라 밀링, 드릴, 라산 인서트 각종 하여튼 쇠를 깎는 공구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인데 모르겠다 그러면 뭐든지 질문해 주시면 다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전문성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와이퍼? 아까 와이퍼 얘기는 지금 하고 넘어갔고요. 아유. 이게 막 하다 보니까 네네. 이 말 딱 들어온다. 올리다 보니까 땅터님, 오 치우밤님 대박, 내 맘을 딱 알아줬네. 아까 얘기하신 분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긁은 곳을 좀 긁어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아까 기영님 인사했어요. 그다음에 김간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드라카브 쓰는데 괜찮은 듯해요. 대구택은 비싸고요. 근데 여기서 드라카브라 그러면 저는 몰라요. 드라카브가 뭔지. 드라카브도 회사 이름이에요. 뭐예요? 드라카브도 그 대구택 쪽 회사 이름이에요. 대구택 쪽? 네, IMC 그룹 쪽. 아, 대구택 같은 그런 회사란 말이죠, 드라카브가. 대구택 계열 공구의 이름이 아니고 네네. 공구를 만든 회사의 이름. 네. 우경필님 각이 있는 거예요. 와이퍼가 땅터님 아까 그 와이퍼 관련해서 그건데 그럼 홈이랑 차이가 뭐 주입에 주소 저거 주불력 이송불력 배불력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쁜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우와, 대박! 아니, 뭐야. 이거 전문가 아니야? 많이 아시는 분. 적어도 자격증은 최소한 가지고 계신 분으로 봅니다, 저는. 땅터님!
나중에 저기 한번 연락 한번 합시다. 오, 이거 제대로 뭔가 배우셨다. 아, 인정하셔버리는데, 아예? 그 다음에 강조장님, 와이퍼인 세팅은 처음 들어보네요. 바이트 장착은 어떻게 하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댓글들을 안 놓치고 하나하나 다 읊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면조도는 고속 서메트가 짱이죠. 윈터펄님, 맞아요. 저도 정작은 다 서메트로 쓰거든요, 지금. 그럼 CNNG 120408 쓰고 있을 때 와이퍼 CNNG는 어떤 거 주면, 어떤 거만, 어떤 거 주면? 주문해야 되죠. 아. 아래 주문,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산날보다는, 아이고. 산날보다는 산날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제가 잘 이용을 며칠 못해요. 그리고 제가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와, 이거, 25명. 어휴, 이거 안, 이거 20명 이하로 맞춰야 된다니까, 봐. 내가 그랬잖아요. 화장실? 예. 화장실 간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네네. 뭐,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저기 잠깐 화장실 간대요. 자, 그럼 그동안에 제가 이거 한번 우리 저기. 잠깐만요. 그동안에 우리 그런 댓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죄송하지만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이게, 제안할 것도 없네. 윈터풀님께서 땅터님 질문에 답변을 주셨어요. 저기, CNMG120408WP라고 한답니다. 보통 이렇게 쓴대요. 와이퍼 브레이커 주문해달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유리님, ACM이 나사 한국에서 많이 쓰나요? 그건 저도 몰라요. 이따 오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 주시고요. 일반 강홈 정사각은 어떤 게 좋은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멧을 주로 쓰거든요? 서멧이 홈 정사각하는 데는 서멧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얇게 밀면서, 그 다음에 홈팁은 이스카, 교세라, 대구텍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노알이 줄면 절삭부하가 적어지죠. 예. 옆에 분은 누구십니까? 세코 코리아의 정철인 매니저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세코 나사팁은 너무 잘 만들어서 60도짜리 사서 80도. 60도짜리를 사서 80도로 갈아서 다시 쓴대? 60도짜리를 사서 80도로? 아, 이렇게도 쓰는구나. 네, 공주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개발원에서 황사팁을 교세라 칩처리도 별로인 것 같고 45C를 갔는데 이송을 0.1로 티플. 아, 교세라 CNMG120HQ. 자, 댓글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링 인서트 팁은 듀라카브가 가성비 아닌가요? 근데 듀라카브라는 걸 솔직히 저는 듀라카브라는 것도, 아! 홀더에 적혀져 있는 게 듀라카브구나! 듀라카브가 그럼 대구텍 건가요? 저는 대구텍 거 달라 그러면 그걸 주더라고. 그래서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대구텍이라고 적어준 걸 줘야지, 왜 이상한 걸 주지? 그랬는데, 치유밤님, 아까 나사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외경 TM18 곱하기 4예요. 아, 맞아. 이게 필요한 건가요? 이게 어떤, 뭐라 그러더라? 어떤 프로파일인지를 가지고 알아야 거기에 대한 팁을 이야기해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공주님, 우경필님께서 공주님 거에다가 답변을 주셨는데, 어디 보자. 아까 공주님이 뭐 질문하셨는데,
항삭으로 공사보다는 공팔로 하시니 공팔로 하셔야 결승이 적습니다. 미쓰비시. 그다음에 형삭이면 로즈알이 08, 장삭이면 로즈알이 04. 우경필님,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저도 오늘 아까 정확하게 4시 이전까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다시 또 교육받았잖아요, 밑에서. 정철이님한테 다시 교육받았어요. 공팔로도 장삭이 됩니다. 공사로도 항삭을 합니다. 근데 무지개 시집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혹시 SMC440 침탄 경도 58 이상이면 가공 조건이 가능한 팁이 있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58까지는 모르고 한 45 정도까지는 일반 대구대 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박철원님 질문 있습니다. 저희가 지라강 여유가 5mm 있는 거 70파이 3000 되는 거 열처리 된 거 외경 벗길 때 주로 코로이 거 KNX를 사용하는데요. 팁이 잘 망가지고 한 뼘을 못 가고 3분의 1이 똑 부러지고 그래서 템퍼링 다시 해오라고 했는데 해와도 비슷해서 이걸 소재가 잘못된 건지 열처리가 잘못된 건지 하다가 이걸 깎을 수 있는 더 센 팁을 찾아야 하나 해서 여기에 질문을 지어요. 예, 제대로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해결을 해드리고자 해서 오늘 전문가분을 오셔라 했고요. 잠깐 지금 그다음에 무지개 수익가님 CBN 쓰세요. 아 윈터폴님 윈터폴님 아 SCM 440이 58 이상을 하려 그러면 CBN을 쓰라고 하셨는데. 아, CBN이라는 게 있네요. 주조가 단단한 거는 어떤 팁이 오래 가나요? 아, 김가네님. 그 주조가 단단한 거는 어떤 팁이 오래 가나요? 하셨는데, 오늘 이 팁을 제가 썼어요. 이 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이 팁을 보여드리자 그러면,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자, 오늘 제가 이 인서트로, 항삭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얘로, 45C를 가공을 했는데, 항삭 가공을 했는데, 원래는 얘를, 세코에서는, 얘를 주물용으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 제가 이제 주물 한봉을 하다 보니까 이거 그러려고 이걸 갖고 왔다가 이제 테스트 삼아서 오늘 해봤는데 이거 죽입디다. 이거 주조 단단한 거는 이거. 마침 이제 또 아는 게 나왔길래 바로 이제 이 그... 단단한 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단한 거를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또 조금 뭐 단단한 거면 더 그냥 단단한 거 아닌가? 뭐 다른 거 있어요? 아, 그 지금 저 지금 제가 가져 샘플로 드린 인서트는 이건 단속에 되게 강한 거고. 네네. 단속 충격이 단속. 좀 많이 오는 형상이라든지 이제 뭐 네,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다거나. 그다음에 여기 네. 아까 이제 그 내용 중에 화장실 어디 있다고 한 시간 동안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 있어요? 네. 생년상인데, 방구도 끼고, 그런 거지. 자, 아까, 여기, 우경필님 거, 사다리꼴 나사. 그거 네.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외경, TM18,
곱하기 4 이거래. 아까 프로파일 필요하다는 거 했잖아. 그냥 사다리꼴. 우경필님 사다리꼴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날 샜어. 저기 카톡으로 질문하세요. 네, 카톡으로 이건 따로 질문 주시면 카톡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주세요. 드릴게요. 어. 그다음에 아까 질문 내용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있다. SCM 440 침탄 경도가 58 이상이래요. 58 정도 가면 CBN이 맞죠. 어. 지금 윈터폴 님께서도 많이 또 알고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윈터폴 님. 네네. 와. 야, 이 양반들 진짜 웃긴 양반들이야. 당신들 진짜 그러면 안 돼. 오늘 좀 기초적인 팁들을 얘기하려고 왔는데 전문가들이 많으셔 가지고. 아니, 원래 제 채널에 그 취재랄까? 그거는 그냥 저처럼 그냥 생초보들 있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 그 나이 들면 사람들 와 가지고 질문을 해 버리면 모르겠어. 우리 정철이님은 이렇게 알아듣고 설명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이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먹는다고. 어이 참. 이만큼 전문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CBN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 아까 이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CBN은 공구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초경이 있고 CBN이 있고 서멧이 있고 그런 이제 시리즈. 이해가 제대로 되네, 제대로. 아, 그러면 이 CBN이라는 것도 뭐, 네. 뭐 120408, 뭐 120404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이런, 선반 홀더랑 또 호환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김간희 님이 주조가 단단한 건 어떤 팁이 오래 가나요? 라는 질문을 보고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거야. 아. 나는 이제 주조라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주물 그건 줄 알고 아무래도 이제 주물이나 주조 제품들이 단속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주조 단단한 거 일반적으로는 제종도 단단한 거에다가 칩브레이커 튼튼한 것들을 좀 일반적으로 선정을 하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김관님이 질문 주시는 거 저거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 그러면 뭐 곧 추천할 만한 인서트가 있나요? 있죠. 그럼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인서트가 좋은 건지 시리즈라든지 뭐 그런 부분 나머지 네, 보편적인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단단한 소재가 단단한 거를 가공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제종 단단한 거랑 칩브레이커 튼튼한 것들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가공상의 이제 표면이 이제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종을 좀 단단한 거에 칩브레이커도 그 부서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칩브레이커도 좀 튼튼한 것들을 좀 일반적으로 쓰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만약에 인서트를 만약에 추천해달라 그러면 네. 만약에 뭐 세코 툴스 기준으로 보면 어떤 제종들이 있나요? 인서트가? 강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TP1501, P15 계열의 이제 TP1501이나 뭐 이런 제종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고.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가야죠. 자, 자료 그 부분은 네. 이따가 2부 시간에 저희도 이제 그 물 한 잔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해야 되니까 2부 시간에 따로 해서 이제 세코 기준의 이렇게 넘버를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각 브레이커 네오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거를 보시면은 요건 지금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윈터풀님이 진짜 네. 많이 알고 계신 분 같아요. 아니 아까 또 있었잖아 두 명. 나 배신 따는 사람. 윈터풀님 앞으로 당신은 배신자야. 카메라가 뭔가 연결이 끊겼나 봅니다. 뭔가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도? 네네. 뭐가 멎은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정확하게 네네. 뭐가 딱 삽이면 안 됐나봐. 이제
네, 그 세코 모바일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홈페이지에서 검색 엔진 검색하듯이 찾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세코 같은 경우는 땅터님. 일단은 음각이랑 양각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Cube.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칩브레이크가 이쪽, 지금 이건 MF고 이거는 MR. 이쪽에 보시면은 MF2랑 MR 라인 칩브레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F2 요걸 보면 이제 그 칩브레이커 부분이 온폭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음각이고 이게 양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지금 MR 라인 같은 경우는 튀어나와 있는 영상이고 MF2 같은 경우는 온폭 들어가 있는 영상이죠. 이게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칩을 잘라주는 부분이 따로 있지 않고 그 대신에 형상을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뭐 잘못 만들었나 봐. 이거 보면 네네 여기 보면 있잖아. 여기 네네 여기 턱 있는 거 네네 이거 잘못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이 끝부분에 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끝에 있는 거 이거 네네 이게 잘 만든 거예요. 이게 잘 만든 거예요? 이게 잘 만든 거예요. 이거 뭐 하다가 뭐 이물질기가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원래 제대로 설계가 된 영상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해보죠. 네. 저게 역할을 한다고요? 그 얘 말고 지금 드린 거 칩브레이크 하나 또 한번 요거를 한번 꺼내볼까요? 네. 네. 열려라. 자.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칩브레이커는 세코의 M6 황상용 칩브레이커고 왼쪽에 있는 거는 정상용 MF2 칩브레이커. 이거? 네네. 이게? 네. 정상용? 네. MF2 칩브레이커. 이게? M6는 황상용. 이게 지금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거는 뭐 그 기술의 비밀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알고 보면 더 잘 보이는 부분을 좀 보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얘가 1번. 네네. 그다음에 얘가 정상용 황상용으로 놓고 보죠. 네. 정상용 황상용으로 놓고 볼게요. 근데 만약에 아니야. 1번이 정상용. 네네. 2번이 황상용이야.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MF2에는 아까 지금 그 치우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부분이 나 있어요. 이 용도가 뭐냐면 이것도 칩브레이커인데 칩브레이커의 기본 역할은 이 홈으로 가공할 때 소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타고 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칩브레이커의 목적은 그겁니다. 저걸 이용해서 말아버린다는 개념인 거죠? 칩을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칩이 말리면서 끊기기 때문에 칩브레이커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이쪽에 거 전부 항상용은 칩브레이커 없는 거예요? 칩브레이커 요게 전부 다 칩브레이커예요. 요거 전부 다 칩브레이커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요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림판으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림판으로 왜냐면은 자료를 사진 자료를 준비를 안 해온 부분은 어쨌거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새 그림을 그려볼까요 한번? 이거를 어떻게 새 그림으로 그려버리죠. 어차피 뭐 이제 필요 없으니까는 빨리 화면을 넘기고 네 화면을 자, 메인 카메라 저 어떤 건가요? 아까 메인 카메라는 네 1번 아 이거 화면이 지금 4번 4번 아니다 장면이 모니터 1, 2, 5 5번 네 요거로 이제 그림을 새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인서트가 이렇게 있고요. 칩브레이커가 이렇게 나 있다고 단순한 형상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깊이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공을 할 거다. 그럼 이송을 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칩이 이렇게 들어와서 말리겠죠. 근데 아까 같은 거 MF2 칩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요거 이렇게 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삭이잖아요. 정삭은 정삭 깊이가 이제 황상용은 예를 들어서 1mm, 2mm, 3mm 뭐 이렇게 먹이기도 하지만은 정삭 같은 경우는 뭐
0.1먹이기도 하고 0.2먹이기도 하고 0.3먹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절삭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팁 방향이 이렇게 나가요. 이 깊은 만큼 다 나가는데 만약에 절삭 깊이가 얕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은 팁 방향이 이렇게 나가버려요. 근데 만약에 아까 지금 자, 현미경처럼 현미경으로 다시 들어가볼게요. 현미경 지금 이 황상용 칩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방향으로 다 타고 들어가는데 황상용으로는 깊이를 0.1mm, 0.2mm 먹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옆에 있는 MF2 같은 경우에는 얕게 먹여요. 얕게 먹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지금 오른쪽처럼 이제 오픈으로 돼 있으면은 칩이 나가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칩이 안 끊길 수도 있어요. 자, 참고로 두 개 다 08R입니다. 네, 둘 다 네. 08R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정상용 부분에 이제 끝에 이렇게 돌기가 살짝 나 있는 이유는 작은 절삭 깊이가 작아져서 칩에 나가는 방향이 바뀌더라도 칩이 잘 끊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영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굳이 이거를 뭐 암기하고 외워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정상용 칩 브레이커는 어차피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막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쉽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황산은 절임량이 많아 칩이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정삭 칩 브레이커의 이제 작은 부분이 필요가 없죠. 황산에서는 네, 윈터풀님 MF2는 정상용이 좀 맞습니다. 네. MF2는 뭐예요? MF2는 세코 정상용 카달로 그 정상용 칩 브레이커 이름이에요. 그럼 윈터풀님은 그러면 많이 알고 그냥 딱 보고도 제가, 뭔가 많이 알고 계신 혹시 윈터풀님 세코 직원 아니세요? 그 전 처음 보는 이름이라서. 아니, 이 아이디는 다를 수 있지. 근데 지금 이 질문 내용이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흔하게 그냥 가공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네. 네. 질문의 내용이 다른 것 같아. 답변도 마찬가지고. 자, 나 아까 배운 거잖아. 제가 MF2. 네. 응? 저게 정상용이라면서요. 피니싱 거. 네, 네. 자. 참 윈터풀님 아까 땅터님도 설찬하던데 호남 말로. 하여튼 저희 윈터풀님, 땅터님, 그다음에 좀 이렇게 진짜 솔직히 좀 아 내가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올리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치루함님 이거는 가공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좀 첨언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자, 또 다음 또 한번 읽어보시죠. 무지개 수직가님이 아까 뭐 명함을 하나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까 박철호님이 질문이 있으셨어요. 네. 박철호님 질문이, 아까 저희가 지라강 여유가 5mm 있는 거, 70파이 3000 되는 거 요거 한번 읊어봐 주세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어디였지? 넘어갔다. 네. 아니 여기 있어. 오이씨. 전차면을 보니까는 지라강 여유가 5mm 있는 거, 70파이 3000 되는 거, 열처리된 거, 외경 벗길 때 주로 코로이커 KNUX를 사용하는데요. 칩이 잘 망가지고 한 뼘을 못 가고 3분의 1이 똑 부러지고 그래서 템퍼링 다시 해오라 했는데 해와도 비슷해서 이걸 소재가 잘못된 건지 열처리가 잘못된 건지 하다가 이걸 깎을 수 있는 더센 팁을 찾아야 해서 여기에 질문 드려요. 근데 뭐야 저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게? 일단은 요약을 해보면은 가공하시는데 인서트가 부서진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어떤 쪽에서 자 어떤 게 뭐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고 어차피 오늘의 주제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보는 거니까 저런 경우에 만약에 세코에서 천인님께서 이렇게 추천하는 인서트가 있나요? 저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서트가 부서진다라고 했을 때는 제종을 이제 무딘 저거 봐 무른 제종이라고들 하죠. 그런 쪽으로들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한 뼘은 못 가고 3분의 1이 뚝 부러진다라고 하면 상황이 뭔가 가공 부하가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진동이 좀 심하거나 또 다른 이유들이 아니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좀 이게 부서져도 되게 심하게 3분의 1이 뚝 부러지면 뭔가 좀 심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서트가 부서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종을 좀 사용하고 있는 제종을 무른 걸로 바꾸고 그리고 칩 브레이커를 좀 더 튼튼한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KNUX는 칩 브레이커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다 보니까는 KNUX는 지금 KNUX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이송량을 줄여버리거나 제종을 이제 무른 걸로 바꿔버리거나 그런 거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인서트들은 칩 브레이커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KNUX는 상대적으로 그게 좀 덜하다 보니까는 땅타님 같은 경우에는 드라카브는 개인적으로 좀 황사의 신으로 쓰신다고 그러네요 또. 자 아까 이제 지나왔던 계단 가격이 어찌 되나요? 중간에 계단 가격이 어찌 되나요? 아이, 가격은 묻지 말아야니까요. 가격은 비싸겠죠? 이거는 각 대리점마다 다르게 달라요. CBN 말하는 거야. CBN 무지개 출가님이 CBN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가격을 여쭤보는 것 같아요. 전주 브레이커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 전주 브레이커는 뭐예요? 전주 브레이커는 그 칩 브레이커가 되게 단순하게 그냥 불러놓은 영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저거는 전주 브레이커 영상은 아니에요. 전주 브레이커는 그냥 여기 둘로만 그때 보니까 랜드부가 넘네어로가 되어 있어. 랜드부가 그 랜드부가 아까 황사학에서 약간 그 날하고 칩 브레이커하고 두꺼운 날이냐 얇은 날이냐 그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랜드부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출신인가 본데 그쪽에 따로 공부를 하셨던지 뭔가 좀 많이 확실히 공부를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야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내 영상을 보고 얼마나 욕을 했을까. 오늘 자 이제 자 윈터폴님 이제 테스트 끝났으면 이제 좋은 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리님께서 ACM이 29... 에크미 나서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에크미? 예. 아 저걸 에크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크미라고들 불러요. 네. 미국 쪽 건데 이거는 저거는 카탈로그로 따로 예. 조, 그 에크미가 많이들 찾는 종류가 아니다 보니까는 저가 이 구색같이 있는지는 좀 확인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크미 29 TM30 아니에요? 저게 에크미 29-30 나사 종류가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가고 가는 뭐 엠나사 이런 종류가 아니다 보니까는 땅타님 경도 측정기 갖고 싶다. 저거 그 알리에서 보니까 싼 것도 있던데 경도 측정기. 혹시 저기 우리 그 세코에서도 경도 측정기로 막 그 측정하고 그런가요? 하죠. 왜냐면은 스페셜 커터 같은 거 만들 때 커터 경도로 가야 되니까. 그럼 혹시 제가 이제 그 이 주제하고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그 소재가 균열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도 검사할 수가 있나요? 비파괴 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비파괴 검사는 그 시약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 비파괴 검사는. 그러니까 비파괴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세코에서도 경험에 따라서 비파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커터를 만들어 놓고. 그건 뭐냐면은 시약을 뿌리고 한번 닦아요. 네. 그러면은 시약이 스며들어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 검사약 그 검사 시약을 또 뿌리면 이제 그 한번 닦은 상태잖아요. 네. 거기 만약에 균열이 있어가지고 시약이 스며들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시약으로 통해서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검출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비파괴 검사 같은 경우는 세코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화학약품 사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에 이제 주물 같은 경우에 에어팟이 있다든가 아 그 속에 네. 그 속에는 세코는 그 장비는 없습니다. 뭐 엑스레이 찍는다 그런 방법도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입방정 주라봉소? CBN의 약어입니다. 에? 큐빅 보론 나이트라이드 입방정 주라봉소. 요로 이 CBN이 약어거든요.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네. 말 잘못하면 망신 나가겠어요 지금 여기서. 아,
우리 장철이님 아니었으면 큰일 났다. 저런 고수들이 와서 달라들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자, 명함 하나 받아가야겠네요. 자, 간략하게 제가 광고 한번 할게요. 저기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톡 단톡방 오셔가지고 치우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저희 패밀리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오시면 방금 옆에 우리 옆에서 답변해 주시는 전문가분이 24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거의 한 20시간은 상시 대기하고 계십니다. 깨 있는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뭐 이렇게 주무시는 시간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패밀리들 위해서 답변도 달아주시고 좀 이게 가능한 공구들을 추천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시고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따로 이렇게 어떻게 명함 있으세요? 아 근데 제가 명함이 해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딱 보여드려야지. 가져올까요? 아니 그냥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자 단톡방 오셔가지고 이제 질문하시고 이제 그러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코가 아니고 세코입니다. SECO 세코 모바일 카탈로그 있나요? 카탈로그 있겠죠 당연히. 그 세코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서 되게 찾기 쉽게 돼 있어요. 검색 엔진처럼. 그래서 인서트 검색해서 세코 홈페이지에서 인서트 이름 찾으면 거기서 저작권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다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대구텍도 있고 제가 한국의학원 거는 아직 못 봤는데 대구텍 것도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운을 받아가지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세코는 바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게 홈페이지에서도 사용하시는 네. 방법도 있고 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루트는 따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윈터폴님, 저도 쳐보요. 이 양반이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초보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니야, 이게 초보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야. 달라도 엄청 더 달라야지. 지금 이거 지금 윈터폴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우리 지금 대화창에 지금 현재 17분 들어와 계시고 아까 막 25분 정도 들어와 때가 계셨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알아먹는 사람 몇 분 안 계실걸요? 근데 초보래. 아이씨. 자, 턴포인트 아닌가? 그 다음에 쭉 내려보죠. 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그리고 열처리 세게 들어간 거라면 뭘 써야 될까요?는 고경도 소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세게 들어간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열처리했다 그러면 32에서 35 정도. 그다음에 좀 강하다 그러면 한 42에서 40, 한 5, 8. 그다음에 네. 정말 진짜 이거는 강한 거다, 세게 먹었다 그러면 거의 한 50 이상 되는 거죠. 56, 네. 58 정도 되는 거. 이 정도 되면 거의 SKD11이나 61종 요거 열처리 수준이니까 네.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깎인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 물론 뭐 집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 공구로 봤을 때 그 일반적으로 강은 ISOP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열처리를 통해서 경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뭐 42나 뭐 이 정도 넘어가면은 우리가 강이라도 ISOP가 아니라 ISOH로 분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고경도 전용 제종을 쓰시거나 만약에 HRC 뭐 55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CBN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근데 뭐 45나 48까지는 가공이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도 고경도 전용 제종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또 요 내용 중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뭐 자료 준비한 것, 온 것 중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래 다 들어갔다. 네네.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브레이크 타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게 몇 분짜리죠?
이거 한 10분 정도 하지 싶어요. 자, 그럼 저희가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가진 후에 다시 2부 선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고 계시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CNC 전문 채널 치우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프투스 코리아 정철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ISO 선반 인서트 코드, 즉 형번에 대해서 쉽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인서트의 코드, 즉 형번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 궁금하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공구회사의 카탈로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인서트 코드에 대한 설명 페이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카탈로그에서 인서트 설명 페이지를 딱 펼쳐봤을 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는 설명이 조금 불친절한 것 같아서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코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인서트들이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핵심 코드들만 배워서 앞으로 이 인서트 코드를 봤을 때 매번 카탈로그 표를 찾아볼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딱딱 바로 꺼낼 수 있도록 핵심적인 것만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인서트, 선반 홀더들은 일반적으로 ISO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ISO 표준은 무엇이냐? ISO 표준이라는 거는 제조사랑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규격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 규격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인서트 이름만 보고 홀더 이름만 보고 이 인서트는 어떤 인서트고 이 홀더는 어떤 홀더다 대략적인 걸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인서트 이름이랑 이 홀더 이름만 봐도 이 인서트랑 홀더랑 호환이 된다 안 된다를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시중에는 ISO 표준을 따르는 제품들이 있고 또 따르지 않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ISO 표준 규격을 차용을 하긴 하지만 일부 변칙도 이제 섞여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이름이 같아도 호환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선반은 대부분 그래도 ISO 표준을 따르고 있지만은 밀링이나 드릴 같은 경우에는 ISO 표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조사가 다른 경우에 이름이 인서트의 이름이 같아도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ISO 표준 선반 인서트에는 미터법을 사용하는 지역이랑 인치법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인서트에 ISO 규격이랑 ANSI 규격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ISO 규격이라는 것은 이제 미터법을 기준으로 한 국제 표준으로 아시아랑 유럽 지역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ANSI 규격은 인치법을 사용하는 미주 지역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인서트 케이스 사진에 보시면 ISO 규격이랑 ANSI 규격이 둘 다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터법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ISO 규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의 이름, 즉 형번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ISO 규격, 두 번째, 칩 브레이커, 세 번째, 제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ISO 규격이라는 건 인서트의 형상, 크기,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 인서트, 사각형 인서트, 단면, 양면, 큰 인서트, 작은 인서트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칩 브레이커라는 건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 그림처럼 이제 인서트의 무늬지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인서트의 인선이 날카로우냐, 튼튼하냐, 뭐 정상용에 적합하냐, 황사하게 적합하냐 이런 거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종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의 모재와 코팅을 하나 합해서 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단한 제종, 뭐 무른 제종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코팅이랑 모재의 특성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SO 규격은 모든 제조사가 공통인데 칩 브레이커와 제종은 회사마다 이제 제조사마다 이제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는 인서트랑 다른 인서트가 형번이 ISO 규격이 동일하다고 해서 그냥 바꿨을 때 가공의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칩 브레이커랑 제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인서트 ISO 표준 규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고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서트의 칩 브레이커와 제종은 별개로 하고 선반 인서트의 이제 공통되는 ISO 코드 형번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랑 다섯 번째 이제 빨간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홀더의 호환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드는 인서트의 형상, 두 번째 코드는 인서트의 측면 여유각, 뭐 포지티브 인서트냐 네거티브 인서트냐, 세 번째는 인서트의 공차, 뭐 프레스급, 연마급 이런 걸 나타내고요. 네 번째 코드는 인서트의 고정 방법, 또 다른 말로는 인서트의 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칩 브레이커가 한 면에 인서트 칩 브레이커가 있는지, 양면에 칩 브레이커가 다 있는지, 아니면 칩 브레이커가 아예 없는지, 이런 걸 나타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인서트의 크기, 여섯 번째는 인서트의 인선 높이 또는 인서트의 두께,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인서트의 코너 알이 되겠습니다. 자, 인서트 코드의 첫 번째 글자는 인서트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서트의 형상이라는 거는 인서트에 진입할 수 있는 각도, 그 다음에 인서트의 코너가 몇 코너인지 이런 거랑 이제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름모꼴에 보면 뭐 C80도의 C타입, 55도의 D, 35도의 V, 그 다음에 뭐 많이 쓰는 것들로 뭐 옆에 있는 정사각형의 라운드의 R, 스퀘어의 S 사각형,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삼각형의 T, 그 다음에 기타 형상으로는 뭐 자주 쓰는 것들 중에 하나는 80도의 형상이 세 코너를 쓰일 수 있게 만들어진 이제 W 형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L 같은 경우는 이제 홈 인서트, 파팅 그루빙 인서트에 좀 많이 사용되는 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코너의 각도가 크면 클수록 인선이 좀 더 튼튼하고, 또 그 다음에 인선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송을 좀 더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서트 코너의 이제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서트가 날렵하게 생겼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을 가공하는데 좀 더 좋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튼튼한 형상보다는 진동이 조금 더 적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 코드의 두 번째 글자는 측면 여유각입니다. 측면 여유각이라는 것은 인서트의 측면을 봤을 때 각도가 얼마를 나 있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인서트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N이면 네거티브 인서트고, N이 아니라 다른 글자나 그러면 포지티브 인서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거티브 인서트 같은 경우는 인서트 측면 각도가 0도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인서트, 네거티브 인서트 경우에는 이제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 인서트보다 경제성은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지티브 인서트보다는 네거티브 인서트가 인선이 좀 더 튼튼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인서트 같은 경우는 인서트 두 번째 글자가 N이 아니라 다른 글자, 뭐 C, P, 예를 들어서 뭐 CCMT, DCMT, TCMT 이런 거를 이제 포지티브 인서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포지티브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이제 각도가 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홀 안에서 간섭이 적기 때문에 작은 홀을 이제 뭐 내경 가공할 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인서트를 틀어야 될 필요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공 부하가 좀 더 낮아서 정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인서트는 주로 두 번째 글자가 C, 그리고 밀링 같은 경우에는 C가 아니라 주로 뭐 P라든지 다른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서트의 세 번째 글자는 인서트의 공차 정밀도를 나타냅니다. 다양한 코드들이 있지만은 선반에서 결국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M급이랑 G급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CNMG가 있고 CNGG가 있죠. 이런 건 뭐냐면은 세 번째 글자가 M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프레스급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M이 아니라 뭐 G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측면 연마되어 있는 인서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반에서는 이렇게 M이랑 G 이렇게 두 가지 글자만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는데요. 이 선반에서 인서트 연마를 하는 목적은 주로 이제 인선을 날카롭게 세워줘요. 인선을 날카롭게 세워서 알루미늄이나 초합금이나 뭐 초정삭 가공을 하는 것처럼 이제 날카로운 인선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밀링 같은 경우에서 이제 연마를 하는 경우에는 인서트 간의 이제 런아웃을 개선하는 용도로 연마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밀링에서도 인선을 좀 더 날카롭게 세워줘야 되는 경우에는 뭐 측면 연마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인서트의 연마 단계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인서트가 고가죠. 그래서 N급보다 G급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 ISO 코드의 네 번째 글자는 인서트 고정 방식과 칩 브레이커 유무입니다. 인서트 고정 방식은 인서트의 외관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인서트에 홀이 없다, 아니면 인서트 홀이 아주 작다, 이런 경우에는 인서트를 탑 클램프를 통해서 상면을 눌러서 홀더에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서트 가운데에 홀이 크게 나 있는 스트레이트, 직진홀이 크게 나 있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램프를 통해서 인서트 홀을 눌러서 고정하거나 아니면 레버를 통해서 인서트의 측면을 눌러서 홀더에 고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서트 안에 홀이 Y자로 나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스크류의 헤드를 통해 가지고 고정을 해주는 스크류 고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 네 번째 글자는 인서트 고정 방식뿐만 아니라 칩 브레이커 유무도 나타내 줍니다. 이 칩 브레이커 유무라는 거는 인서트에 칩 브레이커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칩 브레이커가 한 면에 있느냐 아니면 양면에 다 나 있느냐, 이런 것도 나타내 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가운데에 있는 클램프 레버 고정 방식에서 A랑 G, 네 번째 글자가 A랑 G인 것들, 예를 들면 CNMA, CNMG, CNMM 뭐 이런 것들은 같은 클램프 홀더 아니면 같은 레버 홀더 안에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CNMA는 칩 브레이크가 없는 인서트고 CNMG는 칩 브레이크가 양면에 있어서 CNMA랑 CNMG는 양면 인서트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CNMM 같은 인서트는 이제 같은 홀더에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칩 브레이크가 한 면에만 나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인서트들입니다. 그래도 이 많은 코드들을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류들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A, G, T 이런 종류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CNMG, 뭐 CCMT, 뭐 CNMA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위에 있는 상면을 눌러서 고정하는 타입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신형으로 개발되는 인서트에서는, 선반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CBN 인서트 중에서도 이제 솔리드 CBN, 통 CBN 이런 인서트들은 상면을 눌러서 고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글자가 M, 뭐 예를 들면은 CNMM, SNMM 이런 것들은 그 네거티브 인서트에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면에만 칩 브레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가공보다는 초대형 공작물에 사용하는 이제 대형 인서트들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용도는 그 대형 인서트가 초대형 공작물을 가공할 때 적용되는 이제 큰 절삭 부하나 아니면은 큰 뭐 이송 이런 것들을 이제 견디면서 안정적으로 가공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이제 한 면에만 칩 브레이커를 설계한 타입입니다. 클램프랑 레버 고정 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반에서 네거티브 인서트에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포지티브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크류 고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인서트의 다섯 번째 코드는 인서트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인선의 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카탈로그에 보시면은 요즘 이제 ISO 1339 표준에 따르면 L치수로 나타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R 인서트, 원형 라운드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INSD라고 표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서트 크기, 인선 길이, 이거는 그 정치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략적인 치수를 나타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R 인서트, 라운드, 원형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수인 경우가 있고 인치 기준의 치수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인서트의 이제 일곱 번째 코드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인서트의 일곱 번째 코드가 00이다, 이런 경우에는 인서트가 인치 기준 치수로 설계가 된 거고, 인서트의 이제 일곱 번째 코드가 M0, M0이다, 이런 경우에는 인서트가 밀리미터 기준으로 정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인서트의 다섯 번째 코드가 12인데 일곱 번째 코드가 M0다, 그러면은 인서트가 정확히 12mm고, 근데 여기서 인서트 다섯 번째 코드가 12인데 일곱 번째 코드가 00다, 그러면 12.7mm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인서트의 크기랑 높이까지 일치해야 같은 홀더에 호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서트의 여섯 번째 코드는 인선 높이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서트 두께라고들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인선의 높이를 얘기를 합니다. 이 인선 높이는 ISO 13399 표준으로 S라는 이제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인서트는
모양뿐만 아니라 크기랑 높이도 일치해야 같은 홀더에 호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시중에는 이제 DNMG1504 인서트가 있고 DNMG1506 인서트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홀더에 인서트만 그냥 바꿔가지고는 제대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엔빌, 뭐 심, 이제 바닥에, 홀더 바닥에 있는 엔빌이나 심을 교환해주면은 호환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ISO 표준 인서트라는 것은 제조사가 달라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규격을 지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서트가 이 회사에서 만들고 홀더는 저 회사에서 만들어도 서로 호환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수를 동일하게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CNMG12다 그러면은 대부분 CNMG1204겠거니 CCMT12다 그러면 CCMT1204겠거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DNMG15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DNMG1504랑 DNMG1506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홀더에 이제 인서트를 이제 사용하신던 거에서 뭐 바꾼다 그럴 경우에는 이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 거의 대부분의 선반 인서트들은 이렇게 서로 호환이 돼 있지만은 요즘은 이제 자기 회사의 인서트와 자기 회사의 홀더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일반적으로 시중에 통용된 치수 말고 이제 변칙적인 치수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서트 ISO 코드의 7번째 마지막 코드는 코너 R, 코너 반경을 얘기를 합니다. ISO 13399 기호로는 R2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인서트 명칭의 다른 부분은 동일하고 다른 코드들은 다 동일한데 맨 마지막에 있는 코너 R만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같은 홀더에 사용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NMG060404와 WNMG060408은 같은 홀더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로는 이제 라운드 인서트, R 인서트가 있는데 요거는 일곱 번째 코드가 M0로 나오는 인서트가 있고 00로 나오는 인서트들이 있어요. M0로 나온 인서트들은 밀리미터, 매트릭 기준으로 개발이 된 인서트고 00는 인치 치수 기준으로 제작이 된 인서트이기 때문에 M0, 일곱 번째 코드가 M0인 라운드 인서트와 00인 라운드 인서트는 같은 홀더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 코너 R, 그러니까 코너 반경이 작을 경우에 장단점은 무엇이고 큰 경우에 장단점은 무엇일까? 일단은 인서트 코너알이 큰 경우의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서트 코너알이 큰 경우에 일단은 형상이 코너알이 크면 클수록 인선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절삭 깊이가 깊거나 아니면 이송이 더 큰 경우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접촉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절삭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진동 성향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제 이론상 표면 조도가 더 좋다는 거는 가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코너알이 이제 작을 때보다 코너알이 큰 경우에 가공 표면 조도가 훨씬 더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촉 면적이 좀 더 넓어서 진동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정사 가공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너알이 큰 경우보다 작은 경우를 더 선호합니다. 그럼 코너알이 작은 경우엔 접촉 면적이 작기 때문에 진동이 좀 더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삭 가공에는 이론상 표면 조도가 더 좋다는 코너알이 큰 인서트보다는 진동 성향이 작은 코너알이 작은 인서트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코너알이 작은 인서트를 또 정삭에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코너알이 작으면 작을수록 절입 깊이가 얕을 때 칩 브레이킹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 대신 코너알이 작을수록 인선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절삭 깊이가 깊거나 아니면은 이송이 큰 경우에 이제 큰 이제 절삭 부하들을 작은 코너알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선의 파손 위험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ISO 선반 표준 인서트의 코드, 즉 형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 외에도 선반 칩 브레이커, 선반 제종, 뭐 선반 홀더 규격 아니면 밀링 인서트의 형번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탈로그를 일일이 펼쳐보실 필요 없이 인서트 이름만 봐도 형번을 쉽게 이해하시게 됐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